자, 양평산나물 요리 레시피 2탄입니다. 2탄입니다. 자. 자, 제 11회 양평 용문산 온라인 산나물 축제. 네. 이제 레시피 2탄 공개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네. 오늘은 어떤 요리 레시피?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오늘은 짠. 아, 역시 그냥 생생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엄나무순. 네. 엄나무순. 네, 일명 개두릅이라고 하는. 네. 엄나무순을 가지고. 네. 파스타를 할 거예요. 파스타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아, 엄청 좋아하죠. 네. 없어서 못 먹죠. 맞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토마토 소스에 좀 매운맛을 가미해서. 네. 하는 파스타입니다. 어, 근데 셰프님 이건 반칙인데요? 아, 왜요? 이건 진짜 반칙인데요? 이건 그냥 맛있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자연산 산나물이 가서 향까지. 네. 더해집니다. 아, 근데 오늘 메인 산나물이요. 네. 그냥 간편하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레시피가 좀 있을까요? 모두가. 네. 아는? 보통 나물들은 이제 데쳐서 사용하잖아요. 네네네. 네, 초회. 초회. 아니면 튀김. 튀김. 아니면 전. 전. 네. 아니면 또 무침이나. 아. 예, 기름에 볶아서 먹는데. 네. 이 많은 레시피 중에 오늘은. 네. 살짝 볶아서. 네. 볶아서 파스타랑 같이. 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네, 음식입니다. 자, 이제는 엄나무순 데치는 거 손질해볼까요? 네. 자, 엄나무순 앞에 제가 정선을 좀 해왔어요. 대부분이 좀 도톰하잖아요. 아, 도톰하네요. 얘도, 네, 그래서 얘도 앞에다 칼집을 좀 넣어서 데치는 게 훨씬 이렇게. 네, 빨리 데쳐지기 때문에. 네. 너무 얇은 건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산나물 이제 첫 시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하기는 해요. 그래도 줄기 부분은 조금 질감이 다른 부분이니까 이렇게 깊이. 네. 칼을 좀 넣어주시고요. 혹시 구입하셨는데 대가 조금 좀 억세다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서. 네.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서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어, 근데 그 저 잘린 부분도 좀 아까워요. 아깝죠? 이 좋은 향을. 그러니까요. 버리게 되네요. 이게 다 이 양평의 자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손질이 됐으면. 네. 산나물은 기본적으로 데쳐서 음식을 하는 게 훨씬 질감도. 그쵸. 향도. 그다음에 야생에서 살다 보니까. 네.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데쳐서. 네. 데쳐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자, 소금 한번 넣겠습니다. 소금 한번 위에서 한번. 아, 위에서 한번 뿌려주세요. 네, 뿌려드리겠습니다. 아. 예. 데칠 겁니다. 네. 자, 지금 줄기랑 잎이랑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얘도 줄기. 아. 부분은 먼저 좀 넣어주시고요. 네. 한 10초에서 한 15초 잠깐 뒀다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풍덩해서 전체적으로 데치는. 아, 이 향 봐요. 향 좋죠? 제가 일부러 이 녹색 옷 입고 왔거든요. 그렇네요. 네. 이게 나무를 준비된 자세. 네. 너무 똑같죠? 네. 얘는 1분 안쪽에서 데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아, 그렇게. 자, 진짜 잘 익은 것 같아요. 네, 색깔 너무 이뻐져요. 너무 이뻐요. 아까랑 전혀 다른 컬러죠? 이걸 먹는다라는 게 너무 미안할 정도예요. 건강해지는 맛이죠. 그러니까요. 그쵸? 자, 이렇게 건져서 찬물에다가 냉수마찰을 해서 색깔도 살려주고. 그 식감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데친 다음에는 찬물에다가 딱 식혀주는 게. 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나물들은 다 이렇게 데친 다음에 찬물에 세척을 해서 이렇게 건져서 음식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아. 자, 2탄 파스타 요리 재료. 네. 다 준비됐네요, 셰프님. 네, 됐습니다. 자, 우리 양평군에서도 토마토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그걸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기성품을 썼지만 토마토도 좀 프레시도 좀 준비했고요. 네. 거기에다가 더 좋은 건. 산나물도 들어갔지만 매운맛이. 아. 첨가된. 정말요? 네, 매운. 아. 토마토 지금 파스타라서 아마트리치아나라 그래서. 네네. 아마트리치라는 지역에서. 매운맛을 가지고. 네. 만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되게 잘 맞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저희 산나물을 넣으면 금상첨화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해봤습니다. 일단 면을 좀 삶아야 돼요. 네. 얘가 한 9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삶으면서 다른 건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물이 끓고 있고요. 네. 보통 1인분 삶을 때 뭐 양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쵸. 네. 또 이렇게. 아, 동전에? 이 안에 들어가는. 네, 이거, 근데 좀 양이 많다? 네. 조금 더 많이? 저는 이만큼이요. 네. 그러면 한 봉지 다 삶으면. 저는 이만큼 할까요? 지금 보통 1리터 물에다가. 약간 소금을 넣어야 돼요. 아, 소금을 살짝. 네, 근데 보통 1리터에. 네. 밥 스푼으로. 깎아서 하나 정도. 아, 이게 한 12g 정도 나오는데 정도? 이렇게 해서 약간 염도를 주고 삶는 게. 파스타 삶기의 포인트입니다. 한번. 아, 이렇게 한 스푼 정도 넣는다고 한 스푼 정도? 네, 한 스푼 정도를 넣어서 좀 깎아서. 네.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깎아가지고 요 정도로. 네. 이것도 또 저희들은 배운 사람들이라. 네. 그냥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토마토 소스에는 일단 면이 여러 종류지만 좀 두꺼운. 네. 면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은 스파게티지만 좀 두꺼운 면 쓰셔도 됩니다. 양은 딱 요 정도네요. 네. 딱 요 정도고. 이게 넣을 때 뭔가 좀 특별한 팁 같은 게 있나요? 기본. 원래는 좀 깊은 볼에다가 넣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깊은 볼에 하는 건 곰탕 끓일 때 외에는 많지 않고 작은 사이즈가 없어서 네. 좀 굳지 않게 펼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붙잡히듯이 끝에 쪽을 잡고 네 살짝 펴서 네 요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수분을 먹으면 부드러워지면 계속 네. 물 속에다가 이제 침투시키고 가끔 한 번씩 저어주시면 됩니다. 네. 보통 요즘에 파스타 집에 가면 뭐 알단테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약간 심이 있는 상태예요. 아. 그게 나는 너무 싫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네, 9분 30초나 10분. 네. 나는 좀 더 꾸덕꾸덕 하는 게 좋다. 근데 의외로 꾸덕꾸덕한 맛 즐기는 분들 많으세요. 저요. 네, 그러면 9분에서 좀 안쪽으로. 안쪽으로. 네, 이거는 9분이라는 건 일단 스파게티 면에 대한 거고요. 네. 좀 더 두꺼우면 좀 더 오래 시간. 좀 더 가는 면들도 있어요. 네. 엔젤헤어라는 면은 진짜 시로라기 같은 파스타 면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짧게. 알겠습니다. 9분 기준으로 가는 네. 걸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시계 타이머 꼭 맞춰주시고요. 네. 자, 이거는 끓는 동안 저희는 소스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살짝 옮겨둘게요. 자, 앞에 보이신 게 이제 저희 재료예요. 네. 양콩에서 나는 표고. 표고. 네, 새송이 준비했고요. 양송이도 되고 아까 전에 얘기한 노란 버섯이나 양푼에서 나는 모든 버섯들 다 되죠, 이용하셔도 다 됩니다. 그냥 넣고 싶은 거 다 넣으시면 돼요. 그 달에 나오는 버섯 뭐든지 다 되고요. 토마토 이제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저는 지금 대추 토마토를 이용했는데 네. 큰 토마토, 뭐 후코 토마토 대저 다 가능합니다. 아무거나 다? 네. 그래서 그 대신 껍질을 좀 까야 되기 때문에 위에 부분에 십자로 칼집을 넣고 네. 뜨거운 물에 넣으시면 껍질이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는 시점이 있어요. 네네. 그 시점에 빨리 찬물에서 껍질 까서 쓰시면 됩니다. 우리 데쳐놓은 염나무순, 네. 그 다음에 마늘이랑 양파는 네. 좀 볶아서 향 뽑을 거고요. 아마트리치아나의 기본은 약간 구찰레라는 햄이에요. 그게 좀 돼지 볼살인데 네. 저희는 그게 구입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흔히 하는 베이컨, 베이컨 사용하고 매운맛 때문에 페페로치노. 베트남 고추랑 네. 좀 차이가 있는데 얘는 페페로치노라고 해서 이탈리아 고추고 매운맛을 네. 좀 맛있게 낼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여긴 것들은 다 저희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네. 식재료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버섯은 기둥을 잘라서 지금 얇게 채를 썰어줄 겁니다. 표고가 되게 잘 돼가지고 어디서나 쉽게 저렴한 네.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얘는 볶아서 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뭘 넣을까 하다가 흔히 집에 늘 냉장고에 있는 얘는 새송이 있죠? 새송이. 네. 새송이도 좀 길게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썰어서 볶을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여러분 냉장고를 터세요. 네. 냉장고를 그냥 털어버리시면 돼요. 그죠? 냉장고에 있는 거 아마 다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거 많으실 그러니까요. 거예요. 요거 준비해 주시고 베이컨 없으면 햄 넣어도 되고 네, 소세지 넣어도 되고 뭐 우리 스팸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스팸 넣어도 일반 되고 일반 우리나라 햄들도 맞아요. 햄도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껍질 깐 토마토는 그냥 네. 반 정도 넣어서 미리 그냥 모양만 네,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껍질 안 까고 그냥 으깨가지고 넣어도 되나요 셰프님? 으깨서 넣으면 아마 끝에는 이제 껍질이 이제 입에 좀 붙을 거라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네. 오래 끓이시면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십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입에 껍질을 좀 남을 제거하는 거예요. 걸 네. 추천한다. 양파는 약간 다지는 걸로. 셰프님처럼 이렇게 잘 다져야 되나요? 칼질이 잘 안 되시면 좀 네. 굵게 다져도 되니까 그냥 막 해도 되죠? 네,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좀 큼직하게 다져도 되는 게 소스가 오늘 얘를 좀 가려줄 거라 마늘 옆에다가 준비를 좀 해놓겠습니다. 네. 그 사이 팬 한 번만 켜주시겠어요? 네. 켰습니다. 팬을 켜서 예열을 좀 할 거고요. 이건 약간 이거를 팬에 돌릴 때는요. 네. 약간 중불인가요? 약불인가요? 일단은 예열이 된 상태에서 중불 정도 중불 하시면 정도로. 되고요. 베이컨이죠? 베이컨. 베이컨은 약간 채를 썰어가지고 좀 씹히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데쳐놓은 엄나무 순이에요. 네. 오늘의 메인이죠. 네, 메인이고 얘도 좀 볶아서 올릴 거라 이렇게 너무 잘지는 않게 큼직큼직 손마디 한 반 정도로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실 거고요. 네. 팬이 달궈지고 있나요? 팬 엄청나게 달궈졌습니다. 네, 그러면 중불 해주시고 중불도 좀 하고요. 네, 볶아서 쓸 거라 네. 오일 잠깐 뿌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일 좀 뿌려주시고요. 네. 마늘 조금 네, 양파 조금 넣고 그냥 넣기만 했는데 배고파요. 또 그쵸? 또 냄새나죠? 이렇게 해서
살짝 볶아 주시는데 네. 모든 음식의 기본은 다 소금 후추예요. 소금 후추. 네, 그래서 간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다 소금 간 조금 해주실 거고요. 네. 후추 간 아주 조금만 해주셔서 얘를 볶을 겁니다. 맛있는 냄새 올라오죠? 셰프님 이미 요리 끝난 것 같은데요? 네. 그냥 파스타면 올려서 먹어도 네, 맛있겠죠? 이거 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뭘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 상태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 향이 너무 풍부하니까 와 그냥 이 상태로 밥 반찬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한번 네. 아 제가 도저히 못 찾겠어요. 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이 상태로도 과연 맛있을까? 두루팡처럼도 어떡해요. 올라오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했는데도 우리 아이들도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향이 이게 무슨 향이야? 너무 좋다고. 와 너무 좋다고 진짜. 네. 자 일단 볶아진 거 준비해 주시고요. 네. 셰프님 9분 다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어 딱 아, 제가 그래요? 좋아하는 딱 그 식감일 것 같아요. 네 그럼 건져 주시고. 네. 어 저는 네. 이렇게. 스파게티 면을 처음 삶아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도 조금 무서웠었는데 쉽죠? 셰프님이 있어서도 든든하기도 하고 어렵지 않네요. 쉽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두툼 물기를 빼주고 여기다 부어주세요. 네. 타이밍을 잘 못 맞추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면을 먼저 삶으시고요. 여기다가 올리브오일을 살짝 뿌려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뒤적뒤적 해주시면 붙지 않고 아, 불지도 않습니다. 그냥 누면은 눌러붙거나 네. 뿔 수가 있군요. 보통 집에서 하실 때 예싸무라, 예소스크리라 바쁘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좀 빨리 펼쳐서 식혀주시면 네. 그러면 바로 소스만 나오면 부어서 버무릴 수 있게끔 팬에다가 좀 더 켤까요? 네, 켜주세요. 이번에도 올리브오일 집어넣을 거고요. 이제 소스예요. 뭐 이왕이면 식용유보다는 올리브오일로. 네. 자, 다져놓은 양파랑. 아, 네. 이 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소리인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들을 때마다. 원래 중식에서는 파기름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이태리 속에서는 마늘기름. 마늘기름. 올리브오일에서 마늘 향을 뽑아내는 이런 과정이고요. 색깔이 네. 투명해진다라고 저희 표현하거든요. 네.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마늘이 잘 익어가고 있다라고 표시해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베이컨. 자. 그리고 자 껍질 깐 토마토. 토마토. 어 저희 산나물은 지금은 넣진 않나 봐요. 네, 산나물은 네. 그 역할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 역시 나중에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해야 네,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다가. 준비된 버섯 종류를 넣을 거예요. 버섯을 넣게 되면 아마 기름을 좀 더 추가해줘야 되는 향이 생기고요. 네. 버섯을 넣으면서 매운맛의 페페로치노예요. 페페로치노는 되게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 애인데 네. 보통 1인분에는 3알 정도 추천을 3알 하는데 정도. 저희는 오늘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만 녹화할 때는 3알 정도가 최고 매운맛이 네. 좋고 저희는 토마토 소스를 쓸 거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오늘 좀 더 강하게 토마토 소스가 네. 조금 강한 맛이니까 네. 좀 더 매운맛을 주려고 잘라서 한 5개 정도 넣을 겁니다. 이 상태로 스파게티 면하고 섞으면 약간 봉골레 느낌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약간 그 올리브오일만 넣은 네. 알리오 올리오 느낌이 네. 날 거고요. 기름을 좀 더 넣을까 했는데 베이컨에서 나온 기름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 기본은 소금 토마토 기성품들이 간이 돼 있으니까 네. 소금 후추로만 기본 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숨이 죽어가고 있는 버섯들이 보이거든요. 네네네. 여기다가 저희가 준비한 토마토 소스예요. 소스. 벌써 아이고. 완성된. 여기 아, 한국 아니죠, 셰프님? 여기 소스. 이탈리아 같은데. 아, 느낌이 딱 그렇죠. 이탈리아. 봉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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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jour. Buongiorno. 농도가 되다 싶으면 아까 우리 면수 삶아놓은 거 네네 여기 쪽에 네, 지금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괜찮죠. 왜냐면 버섯에서도 수분이 나오고 그래서 언제나 알리오 올리오나 파스타 요리할 때 면수 이용하는 거 되게 네네. 중요해요. 이렇게 너무 버섯이 죽지 않는 무렵쯤 저희가 네. 준비한 파스타면이 들어갈 거고요. 네. 오 진짜 눌러붙지 않았네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불지도 않고 그쵸. 보통 대량으로 하시는 것들은 이렇게 미리 삶아놓고 쓰기도 해요. 아 그래서 저 오일을 넣냐 안 넣냐가 엄청난 팁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 셰프님께서 알려주시는 요리 레시피가 네. 간단하네요. 엄청 간단하고 너무 집에서 간단하네요.
쉽게 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이죠. 엄마랑 아이의 기싸움을 50%, 50%, 100% 충족시켜준 그런 느낌? 그런가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다 된 거고요. 담아볼까요? 네. 좀 예쁜 접시로. 네. 먹을 때도 젓가락이랑 스푼을 사용하지만 담을 때도 보통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하긴 이게 예쁘게 담으면 먹을 때만 이렇게 행복하고 더 좋잖아요. 맞습니다. 가겠습니다. 돌려서. 네, 싹 돌려서 담으면 면이 아무래도 안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저희가 스파게티 같은 것들은 밀키트 제품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도 우리 가족 건강 위해서 이렇게 또 너무나도 좋은 자연산 산나물을 또 가미해서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어 먹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지 않죠. 그쯤 해서. 셰프님 근데 뭔가 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위에다가 올릴 거예요. 아, 제가 얘를 버물려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버물리게 되면 오히려 나물 향이 또 소스에 죽어버리더라고요. 아, 토마토 소스가 강하니까. 네, 그래서 위에다가 올려줘서 마무리를. 색감이 너무 그렇죠. 예뻐요. 네, 거기에 시중에 있는 파마산 치즈 가루 그 덩어리예요. 뿌리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러면 제가 이거 시식이 아니라 이거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셰프님. 이렇게 치즈가루를 올려주게 되면 훨씬 치즈의 풍미 때문에 나물의 맛도 살고요. 그리고 파슬리가루나 마무리로요? 네, 파슬리가루나 아니면 시중에 많이 나오는 우리 샐러드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샐러드 같은 걸로 이렇게 탑을 장식해 주시면 좋습니다. 약간 지금 거의 어벤져스급인데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산나물을 이용한 파스타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자, 그럼 제가 한번 드셔보셔야 되겠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약간 매운맛일 거예요. 네. 매운맛에 파스타 면과 소스랑 우리 나물 같이 한번 곁들여 드셔보세요. 셰프님 너무 설명하지 마세요. 아, 또 군침돌잖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저는 이거를 제가 망가뜨린다라는 게 보이세요? 지금 양평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향이 토마토 이 향 스파게티 향이 나는데 그 위에 이 산나물 향이 코를 확 찌르네요. 그렇죠. 같이 드시면 매콤하죠? 소스도 한번 먹어볼게요. 저 지금 약간 우리 공식 노래가 생각나요. 뭔데요? 가세 양평으로 가세! 다시 한번 갔습니다, 양평으로. 와, 진짜 적절하게 매콤하면서요. 매콤하죠. 그러면서 토마토 스파게티가 좀 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달지 않아요. 네, 맞아요. 산나물 같은 향들이 잡아주기 때문에 단맛은 없습니다, 거의. 와,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네. 만들어 드시면 되죠. 그러니까요. 좋은 산나물 구입하셔서. 그럼요. 자, 저희가 이제 레시피 2탄 공개했는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3탄 그렇죠? 남았습니다. 네, 3탄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요리 레시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건지 살짝 스포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두릅을 이용할 거고요. 아, 거기에다가 두릅은 생거도 그냥 그렇게 초장에서 먹잖아요. 네, 맛있는 골뱅이라면서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레시피요 그대로 집에서 하시면 간편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런 산나물들이요 딴 데 가지 마시고요. 저희 산나물 축제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9일까지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는 요리 우리 가족과 우리 지인과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3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